지금 여기는 족발집 같습니다. 족발집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 아, 예. 족발집 같은데 느낌이. 예. 지금 대표님하고 족발 우리 카메라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밖에서 찍고 있는데 지금 너무 많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들어가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족발입니다. 족발집. 옥천 매운 족발. 아, 옥천 매운 족발입니다.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예, 상생방송 자영업자 지원방송. 저희는 무차별적으로 상호를 노출시킵니다. 옥천 매운 족발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안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계시는데 저희 카메라가 아직 못 들어간 것 같네요. 예, 그래도 안에 계시는 건 분명합니다. 예. 아, 예, 들어갔습니다. 저희 지금 카메라 들어가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곽상은 후보와 함께 족발을 드시려나 봐요. 앉는 것 같은데요. 착석을 했습니다. 아, 족발을 먹으려고 지금. 아, 예. 족발집에 들어가서 곽상은 후보 그리고 우리 노정현 씨 그리고 이재명 대표 세 분이 앉았습니다. 자리에. 아, 족발이 차려져 있군요. 족발 보이시죠? 아, 먹음직스럽습니다. 예, 매운 족발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자영업자 상생방송 지금 족발 시식에 들어가겠습니다. 옥천 매운 족발. 옥천 매운 족발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 곽상은 후보 그리고 노정현 씨 세 분이서 족발을 아마 먹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도 드시고 족발도 드시고 좋으시겠습니다. 저희는 점심만 먹었습니다. 점심은 먹었네요. 네, 저녁은 아직 안 먹었습니다. 예, 지금 족발 집에 들어와서 아마 이제 드실 것 같아요. 세 분이서 지금 같이 족발을 먹는 장면, 상추에 싸서 예, 족발을 먹는 장면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먹방도 아닌데, 예, 아, 족발 맛있을 것 같습니다. 참 저런 데를 가야 되는데, 근데 저런 데 가더라도 우리는 안 줄 거 아니야. 대표님과 지금 곽상은 후보 그리고 노정현 씨 세 분이서 같이 지금 족발을 먹고 있는 장면. 근데 이게 카메라가 돌아가면 먹는 것도 약간 그렇지 않습니까? 먹방도 아닌데 이게 힘들 것 같아요. 차라리 안 한 그 그냥 안 보면서 먹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먹방을 하고 있습니다. 족발 먹방. 이재명 대표님 족발 먹방을 하고 계시는 장면 보고 계시고요. 나머지 두 분은 안 드시네요. 부담스러운 거죠 먹는 게. 카메라 앞에서 카메라가 지금 예 국물만 먹지 않습니까? 곽상은 후보 부담스러운 거죠 족발 먹기는. 이게 큰 쌈을 싸야 되잖아요. 이게 먹는 게 쉽지 않습니다. 카메라 돌아가는데 먹는 거. 아, 노정현 씨도 지금 약간 조그만 것만 드시지 않습니까? 곽상은 후보는 아예 족발을 뜨지를 않습니다. 예, 지금 현재 족발집에 들어가서 대화 나누면서 먹고 있는 장면을 보고 계시고요. 옥천 매운 족발 가게입니다. 예, 옥천 매운 족발. 아, 저희가 지금 못 들어 델리민주권을 보여주고 있군요 지금. 아, 예, 저희는 뭐 아무거나 보여드립니다. 그냥 뭐 여러분이 원하시면 어떤 방송이든 영상이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족발을 저 같아도 못 먹을 것 같아요. 저기 앉아가지고 카메라 다 돌아가는데 족발을 먹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 쌈을 이재명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고 두 번째 쌈을 싸고 있습니다. 야, 진짜 곽상은 후보가 드디어 젓가락이 가긴 갔는데 다시 내려왔어요. 방금 보셨죠? 젓가락이 이제 젓가락이 갔습니다. 쌈은 싸지 않을 겁니다. 왜냐? 이게 커지거든요. 쌈을 싸면. 그래서 아마 쌈을 안 싸고 된장만 찍어서 먹자, 쌈장만.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자, 곽상은 후보의 태도를 나누고 있습니다. 족발을 젓가락으로 잘게 나누고 있는 장면 안 보이는데, 아, 이 곽상은 후보가 아마 큰 걸 먹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님 두 번째 쌈을 먹었습니다. 네, 곽상은 후보 지금 대화하고 있는데 지금 족발집에 가서 두 번째 쌈을 드신 이재명 대표와 비교되게 곽상은 후보는 한 번도 쌈을 싸지 않았습니다. 그런 장면 보고 계시고요. 고기도 지금 너무 커서 두 개로 나눠놨습니다. 대화를 아마 주변 관련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권 관련된 얘기도 하고 또 이제 주변 상권이 아니면 자영업자들 힘들잖아요. 그런 얘기도 함께 나누면서 아마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 정말 잘 드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금. 세 번째 족발을 가져오셨는데요. 곽상은 후보는
나눠서 한 덩어리를 나눠서. 저 노종현 씨도 보세요. 안 드시잖아요. 다른 것만 드시고. 노종현 선생님께서는 네. 이재명 대표 세 번째 쌈. 예, 삼쌈입니다. 삼쌈. 상추쌈을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곽상훈 후보는 나눴잖아요. 분명히 보셨죠. 저 제가 얘기했죠. 쌈장 찍어서 드실 거라고. 쌈을 안 합니다. 보통은요. 카메라 이렇게 돌아가면 쌈을 먹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세 번째 쌈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야, 대단하십니다. 눈치 안 보고 드시는 이재명 대표. 네. 세 번째 쌈. 아, 세 번째 쌈을 준비하고 예, 곧 드실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족발집 홍보도 아니고 너무 세 번째 쌈이에요, 저게. 야, 쓰리쌈이죠, 쓰리쌈. 예. 쓰리쌈 들어갑니다. 근데 곽상훈 후보는 지금 쓰리쌈 하는 동안 저 두 부부는요 한 점 먹었습니다. 한 점. 여러분 저 두 분은 한 점 드셨는데 대표님 쓰리쌈. 예, 쓰리쌈 바로 들어갔습니다. 예, 눈치 보지 않고 먹는다. 먹방의 화신. 나중에 이재명 대표 먹방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 잘하실 것 같습니다. 곽상훈 후보 젓가락을 놨지 않습니까? 지금 세 번째 저 하나 가져와서 지금 세 개로 나눠가지고 들고 조금씩 조금씩 먹고 있습니다. 수고하시겠어요. 야, 족발 족발의 진심이 이재명 대표. 아, 족발 너무 좋아하시네요. 세 번, 네 번째 이 뭡니까? 네 번째 쌈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셨죠? 점심 안 드셨나? 아니 지금 점심을 안 드신 거 아니에요? 네 번째 쌈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쌈입니다. 포 쌈은요. 웬만해서는 방송하면서는 안 먹거든요. 쓰리쌈 정도는 합니다, 보통. 근데 포쌈을 한다는 건 아, 이게 진짜 배고플 때 할 수 있는. 네 번째 쌈을 준비하고 계신 이재명 대표. 지금 네. 쌈을 쌈을 준비하고 대단하십니다. 근데 아니 두 분은 그냥 얘기만 하시고 별로 안 드세요. 곽상은 노정현 두 분은 별로 안 드시는데 이재명 네 쌈, 포쌈입니다, 여러분. 야, 대단하지. 배고프셨나 봐요. 오시기 전에 쌈을 네 번째 쌈을 드시고 계시는 장면. 두 부부는 그냥 웃으면서 신용만 신용만 하고. 두 분은 아마 식사를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바쁘 식사를 못 하고 네 번째 쌈을 맛있게 먹방의 전문가답습니다. 예. 야, 대단합니다. 이게 먹방을 보통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먹방. 그것도 카메라가 지금 한두 대 와 있습니까, 저기? 저렇게 많은 카메라가 와 있는데 열심히 드시고 계시는 이재명 대표님 모습 보고 계시고요.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매운 옥천 매운 족발 다섯 번째 쌈입니다. 야, 대단합니다. 파이브 쌈. 야, 다섯 번째 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야, 대단합니다. 이게 배고프셨나 봐요. 다섯 번째 쌈을 준비하고 계시는 이재명 대표님 지금 다섯 번째 쌈. 이게 뭐 먹방인 줄 알았습니다. 저 지금 다섯 번째 쌈을 야, 진짜 계속 드십니다. 예, 저 보세요. 다섯 번째 쌈 노정현 씨가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너무 붙어 있으니까 아마 잘리지 않나 봐요. 예, 지금 노정현 씨 보세요. 지금 쌈장만 가져오시잖아요. 상추 쌈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래 사신 분들이. 그런데 대표님 지금 다섯 번째 쌈 준비하고 곧 입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쌈을 준비하고 계시는 이제 마늘을 찍어서 예, 지금 다섯 번째 쌈. 예. 아, 이제 뭐 파, 양파 다양한 소스를 집어넣으시고 다섯 번째 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 자, 여러분 방송에 다섯 번째 쌈을 정치인이 드신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다섯 번째 쌈. 오오. 예,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다섯 번째 쌈까지 마치셨습니다. 아, 이재명 대표님 정말 배고프셨나봐요. 잘 드시네요. 옥천 매운 족발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다섯 번째 쌈을 드시고 계십니다. 이재명 대표님. 곽상훈 후보 지금 옆에서 열심히 말씀을 하시는데 대표님이 지금 열심히 먹느라고 열심히 듣고는 계십니다. 곽상훈 후보하고 노정현 씨는 별로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옆에서 보시면. 제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만을 얘기합니다. 사실만을. 저 봐요. 계속 콩나물국만 들고 있잖아요. 안 드시고. 아, 다섯 번째 쌈을 마치신 이재명 대표님. 어우, 대단하십니다. 먹방.
이게 족발에 설명하고 있다고 했던 매운 족발인데 저희가 족발 전문 그 팀장도 저기 사시니까 창신시장의 족발 전문 이게 매운 족발이잖아요 일반 족발이 아니고 그래서 더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매운 족발 콩나물국 드링킹 아 이제 드링킹으로 합니다 수저로 먹지 않습니다 바로 드링킹 박상훈 씨 상당히 쑥스럽지 않겠습니까 옆에서 본인은 안 드시고 이렇게 아, 맛있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확성은 후보도 아까 한 점 먹었던 두 점 정도 그 정도 먹었는데 네, 별로 안 드시고 주로 이 대표님이 드셨습니다. 다시 두 번째 드링킹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드링킹 준비. 촬영하는 분도 침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안 보이는데 두 번째 드링킹 아니죠? 들어갑니다. 두 번째 드링킹. 예. 숟가락이 허락, 숟가락을 허락하죠. 오, 인사. 또 누가 찾아오셨나봐요. 아, 드링킹 중간에. 아, 주인이시군요. 아, 예. 주인. 드링킹. 예, 드디어 드링킹. 위에도 있습니다. 저 위에도 사람들이 앉아 계시고. 보통 이렇게 카메라가 많이 돌아가면 저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잘 드시고 저렇게 맛있게 먹어줘야 사람들이 보고 아, 저 집 진짜 맛있나 보다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옥천 매운 족발. 창신시장 옥천 매운 족발. 예, 연속 드링킹을 하고 계십니다. 아, 대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주변에 오신 분도 있나 봐요. 그래서 인사하는 모습 보고 계시고. 아, 박상훈 후보가 이제, 아, 여기서 다섯 쌈을, 몇 쌈 정도면 점심이 되겠죠? 다섯 쌈을 하셨다. 아, 이제 여러 군데서 아마 이제 촬영 나온 걸 이렇게 보고 있나 봐요. 설명하는 것 같고.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다섯 쌈 후에 다시 나오셔서. 많은 분들이 또 이게 인사하고 또 사진 찍고 이런 모습 보고 계십니다.